안녕하세요. 하이콘 개발자 임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펙터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요. 스펙터는 사전적인 의미로 유령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저희가 말하는 지금 스펙터는 2016년에 아비브 조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 컨센서스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프로토타입의 블록체인을 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제가 화면을 준비해왔는데요. 사실 스펙터라고 하는 것은 제목 내용 안에 스펙터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Serialization of Proof of Work Event. 그래서 Proof of Work Event라고 하는 것은 블록의 생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블록의 생성을 직렬화 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걸 직렬화 해주느냐? Recursive한 Election을 통해서 이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좀 더 간략하게 잘 설명드리기 위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싱글 체인이라고 표현하는 크립토 커런시 대표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하이콘도 지금 메인넷 버전은 이런 싱글 체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방식은 이제 우리가 대그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방향성이 있는 비순환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들이 이렇게 방향성이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그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스펙터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그 구조를 쓰게 되면 컴플리션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를 리졸빙하게 돼서 스펙터라고 쓰는 건데요. 이 싱글 체인과 이 스펙터를 사용하는 대그랑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체인을 사용하는 목적은 순서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은 해시로 바인딩된 데이터를 가지고 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인데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근데 선후 관계가 만약에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의 처리나 이런 것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싱글 체인을 보여드리면 싱글 체인은 어떤 네트워크의 레이턴시나 블록 생성 레이트에 의한 충돌 때문에 이렇게 블록이 스플릿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리오르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하나의 블록 체인에 의해서 병합보다는 포기가 되는 그런 삭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담겨 있는 트랜잭션들은 이제 취소가 되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반발, 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나타난 스펙터이다 보니 대그 구조이다 보니 이런 대그 구조에서는 모든 블록을 거부 없이 허용하는 그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허용된 블록의 트랜잭션만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라면 아래의 방식에서는 우리는 모든 블록을 다 허용한다. 하지만 더블 스펜딩이라든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트랜잭션이 있다면 그런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바이 트랜잭션으로 리졸브를 하겠다. 그런 컨셉인 것이죠. 스펙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요약을 드리자면 스펙터에서는 이런 복잡한 대그 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블락에 있습니다. 이 블락을 가지고 이 링크를 통해서 과거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과거 쪽으로 역방향으로 연결된 이쪽을 과거의 집합, 패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블락에서 반대 방향 지금 상태는 알 수 없지만 미래 어느 순간에 나의 블락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미래의 블락들의 집단을 퓨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스펙터를 이용해서 이 대그 스트럭처를 기술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록체인에서 이런 싱글 체인을 기술할 때 트랜잭션이 임의의 블락에서 처리가 될 때 만약에 트랜잭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어느 블락이 더 먼저 우선하는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화폐에 돈을 썼을 때 돈을 먼저 쓰는 돈과 나중에 쓰는 돈이 있는 같은 돈을 나중에 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상황에서도 어떤 트랜잭션이 먼저 처리가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그 구조에서는 그런 처리가 발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블록과 이 블록은 선후 관계가 명확합니다. 또 이 블록과 이 블록도 이런 패스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명확한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안티콘이라고 부르는 경우인데요. 이 블락과 이 블락은 서로 어느 블락이 먼저 우선시되는 블락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스펙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두 블락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경우는 일반적인 대그 스트럭처를 받아들여서 기존의 블록체인 알고리즘 그대로 블록들을 생성을 하고
만약에 트랜잭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를 스펙터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합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준 알고리즘, 예정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펙터 알고리즘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스펙터 알고리즘과 어카운팅 부분 쪽을 중심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종환 연구원님이라고 또 다른 연구원 개발자분님께서 이제 네트워크 파트 쪽을 익스텐시브하게 이제 개발해 주셨는데, 스펙터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어느 파트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꼽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스펙터 부트라고 하는 함수가 이 대그 스트럭처를 어네일라이즈해서 마지막 재기적으로 이것을 투표해서 컴플리션을 해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담고 있고, 이제 왼쪽 파트는 대그 스트럭처를 제너럴라이즈해서 어떤 일반적인 경우에도 스트럭처를 분석을 해서 컴플리션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헬퍼 함수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스펙터를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제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경우가 싱글체인과 달리 기하학적으로, 위상학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구조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할 것인가, 그 부분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좀 처음에는 힘들었고요. 이제 그게 한번 완성이 되고 났더니 그다음 이제 어카운팅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왔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어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이제 크립토커런시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트리샤 머클트리 이런 것을 사용해서 쓰는 어카운팅 시스템, 이런 시스템은 이제 밸런스를 체크하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UTXO 시스템, 실제 화폐로서 사용되는 기능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시뮬레이트, 데몬스트레이트한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는 맨 처음에 어카운팅 시스템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패크리샤 머클트리를 좀 더 스태틱하게 제너럴라이즈할 수 있는 스파스 머클트리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스파스 머클트리나 패크리샤 머클트리나 모두 스테이트 루트를 가지고 기술을 하는 체인이다 보니까 일반화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패트리샤 머클트리나 이런 어카운팅 시스템 같은 방식은 블록 안에 모든 트랜잭션을 가둬놓고 그런 트랜잭션들의 조합의 조합을 하나의 스테이트 루트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인풋의 오더에 관계없는 스파스 머클트리를 쓴다 하더라도 트랜잭션을 일반적으로 기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UTXO 방식으로 저희가 선회를 했고, 그 방식을 가지고 이제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UTXO 방식을 쓰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트랜잭션 바이 트랜잭션, 트랜잭션을 기본 단위로 해서 블록을 처리하다 보니 모든 블록을 다 허용하고 문제가 되는 컴플리션이 발생한 또는 스펙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트랜잭션을 해결하기가 몹시 용이합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어카운팅 시스템으로 기술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을 기술하기 위해서 플래그를 켜고 하는 플래그를 켜고 옵션 처리를 하고 부대적인 메타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스펙터는 UTXO 방식과 더 잘 맞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것의 구현에서 좀 어려움을 초반에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했고, 두 번째 난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그 스트럭처를 일반적으로 잘 기술하는 그런 방법, 이 어려웠던 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저의 스펙터랑 관련된 개발 후일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콘 팀 이종환입니다. 저희는 스펙터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스를 보면서 현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쪽 파트가 메인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네트워크에 이제 UPn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를 할 때 같은 패키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블루 필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 필터가 보이고 TX 필터가 보입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한 것은 트위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트위스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억셉터하고 커넥팅 하는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넥팅 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매니저, 억셉팅 하는 부분은 서버 매니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는 서버 클라이언트께 같이 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TX가 전송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블루 필터에 없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하게끔, 그래서 똑같은
TX가 오면은 그것이 이제 폭발하듯이 쫙 네트워크에 프로퍼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블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클리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드 서버 몇 개가 있고요. 그래서 시드 서버를 저희가 이제 하드코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어 리스트를 가져오면은 피어를 연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어에서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법을 처리를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프로토버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버프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 끝나면은 그 프로토버프를 사용해서 패킷 리시브드가 불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패킷 애널라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싱크면 싱크, 스테이터스면 스테이터스, UTF, New Blob 이렇게 분기를 디스패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코드가 여기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패킷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TCP IP를 썼기 때문에 TCP IP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저희가 패킷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패킷 헤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은 패킷 헤드를 가지고 있고 바디에 이제 실제 구글 프로토버프 메시지가 담기도록 했습니다. 그럼 매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디버그 용도로 어떤 매직 키를 만들었고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저브된 성격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동기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데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 지그재그 이렇게 하는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싱글 체인과는 달리 동기화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에서 어떤 이제 패킷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커먼 앤시스터를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블록을 다 보내주는, 그러니까 피어에서 자기 팁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멀티플이기 때문에 멀티플 팁의 리스트를 보내주게 되면은 그 랜덤으로 선택된 피어에서 커먼 앤시스터를 찾아가지고 그를 해당된 요청한 길이만큼 상대방이 붙일 수 있게끔 끊어줘가지고 보내주는 기능, 그 기능이 싱크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싱크를 처리하는 부분은 싱크하고 싱크 서버가 되겠고요. 소스 위치는 싱크.p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크 쪽에서 어떤 주기적으로 싱크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받는 쪽에서는 싱크 서버에서 그 대응을 하게 되겠고요. 싱크 서버에서 해당 요청받은 그 블록 리스트를 하나하나씩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도 바로 샌드 큐에 계속 푸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씩 샌드가 끝나는 시그널을 받게 되면 다음 패킷을 보내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샌드 큐가 오버플로우 되지 않게끔 그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에서 블록을 가져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일단 그 피어에서 싱크 요청을 받게 되면은 아까 그 패킷 리시브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 리시브 싱크가 불려지고요.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코어에 온 싱크 서브를 부르게 됩니다. 코어에서 온 싱크 서브를 받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스케줄러에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do sync serve라는 곳에서 그 대그에서 팁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common ancestor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그 요청한 개수만큼,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그렇게 블럭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예, 이로써 네트워크 쪽은 중요 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비저블 스펙터에서 스펙터 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레이티스트에서 200개 정도의 블록을 먼저 이렇게 쫙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 생성되는 블록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게끔 저희가 이제 스펙터 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블록의 그 아이디가 되겠고요. 이렇게 블록이 추가가 되면은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블록은 이렇게 표시가 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레이티스트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팁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방향은 위로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래된 블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오버플로우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하이트 이하에서의 블록은 또 지워주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펙터 노드를 가동한 상태에서 RESTful API로 블록을 계속 폴링을 하면서 블록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3D 상에서 표시를 하게끔 저희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REST ID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표시되는 블록의 ID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스펙터의 네트워크 파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펙터는 저희가 하이코어는 이제 그 1차로 테이프를 끊었고요. 이제가 본 게임입니다. 저희가 좀 더 테스트와 안정화 그리고 고도화를 통해서 보다 쓸만한 보다 완벽하고 좀 멋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